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선거는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렇게. 그 만들어내는 것을 여러분들 이야기를 자주 제가 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그 만들어내자는 것을 다 이렇게 글로 썼지 않습니까? 글은 안 읽습니다. 나라가 다음에 막 골로 가든지 내 인생이 골로 가든지 체제란 것은 공기하고 물하고 같은데 어떻게 자기만 빠져나갈 겁니까? 나라를 도망가지 않는 한. 이 무심한 국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에? 선거가 이렇게 돼도 아무도 이야기 안 하는 겁니다. 내 밥그릇이 도움이 안 되면 관심이 없는 겁니다. 오늘 지금 이런 거 하더라도 뭐 아무도 관심 안 가질 겁니다. 뭐 그런가 보다 또 했는가 보다 이렇게 하겠죠. 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한번 보시죠. 에? 69번부터 88번까지는 예? 1번 이번에 또 39명으로 딱 줄었네요. 예. 어떻게 5초마다 40명이 늘고 60명이 늘고 30명이 늘고 40명이 늘고 예? 5초마다 어떻게 41명은 느는 법이 없냐 이야기죠. 61명은 느는 법이 없냐. 정확한 규칙성이 관찰되지 않습니까? 규칙성이 관찰된다는 것은 사람들이 만든 숫자라는 거 아닙니까?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숫자, 난장판 숫자가 이름 자연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투표를 할 때 그 숫자는 자연수입니다. 난장판 수. 그걸 무작위수, 유식한 말로 난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랜덤 넘버라고 하고. 예? 이런 일이 여러분들 그대로 됐다는 이야기는 뭐죠? 정확하게 규칙이 찾아졌다는 겁니다. 어떻게 모든 숫자가 다 7로 끝납니까? 기가 차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이러면 된 거 아닙니까? 정말 여러분들 이 일을 이야기 안 하려고 했는데 박주현 변호사 여러분들과 올린 통계를 보고 야 이거는 너무하다. 에?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 10단위로 계속 늘어난 겁니다. 89번째 5초는 27만 2407표에서 5초가 지났을 때 27만 2437명 30명이 딱 늘어난 거. 그다음 5초가 지났을 때 77명으로 늘어나게 40명 늘어난 겁니다. 30명 40명 50명 30명 4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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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어떻게 여러분들 숫자가 여러분들 뭐죠? 이게 투표자들이 던진 모바일 투표 득표수입니까? 응? 46만 명 정도가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이게 뭐 다 7로 끝나지 않습니까? 7로. 이런 거 보고 선거 관리한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네요. 똑똑한 사람들이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겠죠. 얘들 이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제 105번. 5초 곱하기 105입니다. 거기서 시작해서 5초 터울로 계속 증가할 때 5초당 투표한 사람 숫자가 모바일 투표한 사람 숫자가 늘어난 겁니다. 여기는 그래도 좀 다르네요. 40, 40, 40, 50, 50, 39, 50, 37, 29 그래도 37, 29가 있네. 40명, 50명, 40명, 40명 쫙 늘어나지 않습니까? 투표 끝자리 수가 7, 7, 7, 7, 7, 6, 6, 3, 2, 2, 2, 2, 2, 2 쫙 늘어나네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거는 예? 이 박주현 변호사가 황 후보 여러분들 선대위원장으로 일했기 때문에 9시간 전에 38 전당대 K-보팅 5초당 분석 보고서 가운데 일부입니다.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투표 조수와 끝자리 수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체 이름 설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 이걸 보고 기겁을 해가지고 야 좀 하면 성의를 부려가지고 하지 이렇게 해서 또 이 문제를 이야기하게끔 예? 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시간은 뭐죠? 예, 며칠 짠지는 안 나와 있고 15시 59분 48초부터 시작해서 16분 18, 16, 16시 18분 15시까지 여러분들 기록입니다.
그리고 시작할 때에 투표에 응한 사람 숫자는 26만 8,425명부터 시작해 가지고 예, 5초 터울로 투표한 사람 모바일 투표에 응한 사람 숫자가 계속 늘어난 것을 기록을 한 겁니다. 예. 마지막은 이런 몇 번까지 했는가 하니까 지금 박주현 변호사가 제공한 것은 68 예, 그러니까 5초 곱하기 68회까지 했는데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다 1로 끝납니다. 어마어마하죠. 5초 곱하기 51 그 시점에서 모바일 투표에 응하신 분은 27만 781명이었는데 5초 터울이 지났을 때 27만 841명 60명이 늘어나고 또 5초가 지났을 때 40명이 늘어나고 또 5초가 지났을 때 40명이 늘어났는데 우리가 이것을 숫자를 만들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하니까 이 마지막 숫자가 자연수나 난수나 무작위수나 랜덤 넘버가 되면 모든 숫자가 1로 끝날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은 예? 1로 끝난다는 이야기는 좀 쉽게 이야기하면 68 빼기 51이 17이니까 예? 어떻습니까? 이게 확률로 따지면 1부터 0부터 9까지가 있으니까 10분의 1의 예를 몇 성입니까? 17성에 18성 정도의 확률이 발생한 겁니다. 이 마지막 숫자가 모두 다 1로 끝날 확률이란 것이 수십억 분의 1의 확률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만들어진 숫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333 165번부터 여러분들 보면은 모든 게 다 3으로 끝나고 모든 게 다 2로 끝나지 않습니까? 가끔가다 이런 39명이 늘어난 경우도 있지만 전부가 뭡니까? 예, 10단위로 끊기는 겁니다. 165, 그 다음 177, 228, 777, 6666 다 10단위로 여기서부터 다 늘어나네요. 5초 터울로 10단위로 계속 뭐죠? 예, 50명, 40명, 30명, 30명, 40명, 4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겁니다. 예, 이렇게 여러분들 다 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는 그래도 좀 변화가 있네요. 8초 8, 8888로 끝나고 77로 끝나고 55로 끝나고 41로 여기서는 좀 변화가 있네요. K-보팅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분이 말씀하시다시피 매 5초간 투표 인수가 정확히 10단위로 끊어지고 있어서 예, 끝자리가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연 발생될 수 없는 현상입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자연수가. 예. 전산 조작이 개입됐을 가능성을 굉장히 높게 본 겁니다. 예. 투표자들의 득표수는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 랜덤 넘버죠. 어떤 패턴이나 규칙을 찾을 수 없는 숫자들인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지금 실상인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자연수가 맞나 박주현 변호사가 올린 숫자는 뭐 정확하게 여러분들 뭐죠? 3구 대통령 선거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좌우 대칭이라는 것은 자연수가 아니라는 겁니다. 전국의 17개 시도에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투표 득표율이 이렇게 정확하게 좌우 대칭이라는 것은 이게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죠. 만들어낸 숫자라는 겁니다. 숫자를 다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표를 던지는 사람들이 선거 결과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그 내용을 여러분들 이렇게 도둑놈들 시리즈에 실었지 않습니까? 4월 1일 날 이제 2020년 총선에 대한 그런 선거 데이터 분석을 묶어가 도둑놈들 사군으로 내겠죠. 예. 표를 던지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표를 세는 사람들이 다 결정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는. 모두가 다 침묵하고 예, 그래서 우리는 그냥 더불어 가지고 선거 사기와 더불어서 앞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게 20년이 될지 30년이 될지 40년이 될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국힘당 사람들은 더불어민주당 사람들하고 선거 사기와 관련해서는 경쟁자가 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이 좌익들에게 의해서 완전히 나라가 포획돼 가지고 갈 거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냥 공박사 그만 좀 해라. 이제 지친다 이렇게 하지만 예? 이게 걸려 있는 겁니다. 이게 이 목숨이.
목숨이 걸려 있는 겁니다. 자식들하고 고행길이 아니고 그냥 노예로 사는 겁니다. 노예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뭐 업컷을 했니 뭐 지랄을 했니 이런 거 소용이 없는 겁니다. 다. 이게 지금 대한민국 실상인 겁니다. 불쌍한 백성들입니다. 백성들이 정신을 못 차리면은 이 인간들은 나라를 완전히 그냥 골로 보내겠죠. 막. 내가 호죽했으면 이걸 또 다루겠습니까? 나도 친절머리가 납니다. 박주인 변호사 이런 걸 이런 자료 안 올렸으면 그냥 나도 그냥 입 다물고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방송에 딴 거 뭡니까? 다른 주제 다루면 그만이지 않습니까? 양심도 죽고 윤리도 죽고 도덕도 죽었는데 선거가 완전히 특정 정치 세력에 의해서 포획이 됐는데 어떻게 앞으로 살 겁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문제만큼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가 없는 겁니다. 한국이 좌익들에게 포획이 될 겁니다. 나라가. 그리고 완전히 중국에 복속되는 나라로 갈 겁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